중국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에서 발생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최근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역과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육류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가공품은 반입이 제한되는데요.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이나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 농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외여행 후 5일간 농가 또는 가축시장 방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2일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장기 체류 자격을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어촌 및 지자체는 환영하는 반면 이주단체는 재검토를 주장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단기 취업 자격 외에 계절적이고 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한해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 장기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덧붙여 법무부는 농어촌에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일손 부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비자 신설은 사회적 논의가 없었고 농어촌 인력 부족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간 노동 인권 침해와 작업장 무단 이탈, 미등록 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5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명에 달합니다. 법무부가 비자를 신설해 체류기간을 늘린다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게 뻔한데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부작용에 따른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NTV에서는 이주민 관련 사건 사고 동영상 및 뉴스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하실 분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